선생님. 네. 단어 하나 드릴게요. 단어요? 네. 어렵습니다. 무슨 단어? 저한테는 어려워요. 태아령. 태아령? 네. 뱃속에서 없어진 아이? 네. 네. 태아령에 대해서? 네. 요즘들 흔하게 낙태도 많이 하고 중저수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태아령이라고 있어요. 태아령.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개월 수가 많이 되면 네. 거의 뭐 한 6, 7개월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악령으로 올 수 있어요. 태아령이. 그런 일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이게 2, 3주 됐거나 뭐 두세 이거는 태아령들이 많이 그렇게 안 그러던데 벌써 손발이 다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그걸 중절 수술하면 막 찢기잖아요. 뜯어내고 그러니까 그 뛴 사람 와서 보면 그대로 아파. 막 여기도 아프고 목이 비틀어지고 이게 구부러지고 이게 찢어지니까 살이 찢어지는 것 같대.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낙태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태아령은 악령이 되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태아령 천도도 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아령은 아직. 네. 근데 태아령은 제가 봤을 때 굳이 좋은 영향은 안 줘요. 그렇죠. 하는 사업에도 지장은 있어요. 생명에 대한 부분인데 네, 그 부정으로 들어가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좀 해친 일이고 네네.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걸 신의 어떻게 보면 신의 이게 이제 우리가 수명 목숨을 가지고는 금기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물며 수명을 점질하는 게 칠성인데 네. 수명 장수로 관장하는 곳이 네. 이유가 있어서 삼신할머니가 자손을 점질했던 지 맘대로 뛴 거야. 네. 그러면 천상계를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네. 벌이 대단한 거라고요. 그러한 벌이 그래서 본인 하는 일들이 많이 안 되는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 내가 박씨 자손을 띄었는데 이 씨한테 시집을 가고 뭐 장가를 시집을 갔어. 네. 자손이 안 생겨요. 태아령의 방해 때문에 그런 예도 봤어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사업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케이스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의 영역, 천상계에서 자연적인 그런 걸 거슬러 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벌이 크다면 커요, 태아령이. 지운다고 하죠? 네네. 지우는 그때의 상황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신의 세계에서는 창문만큼이라 크게 다루는 게 피부정이에요. 그건 피부정으로 간주를 해요. 네. 물론 해산부정도 꽤 오래간 해산부정도 그 피부정이라고 하거든. 우리 이 세계에서는 상문이나 피부정은 굉장히 터부시해요. 부정이 굉장히 세게 가요. 재수를 막는 거라든가 본인 일상에 모든 게 막힘이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낙태를 하거나 지우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도 아주 앞으로 혼기가 남은 친구들은 내 몸을 좀 금쪽같이 하면 어떨까? 응? 그런 일 없게끔. 그래야 시집을 가서도 원만하게 잘 풀어져요. 왜냐면 여기서 많은 친구들 보니까 성씨가 뭐 김이박씨 조선팔도 있는 거 다 띄었더라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저를 보고 그런 아니요. 말씀을 아니요 일을 하는데 어떤 깜짝 놀랐네요. 어떤 아가씨인데 네. 그게 궁수에서 나갔어요. 일을 하다가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아주 나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도화살이 있대요 어째요 저째요 막 이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살살살 얘기를 하는데 살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낙태하는 건 피부정만큼은 크다. 네. 그래서 낙태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성 이제 혼기가 앞둔 그러한 친구들 이 영상을 본다면 네. 내 몸을 좀 금쪽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 태아령 때문에 고민할 거 없지.